이분 아닌가? 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. 오늘은 조유리님이 1대1 팬미팅을 하는 날이라 유리님과 재밌는 영상을 찍으려고 팬들보다 조금 일찍 만났습니다. 길거리에서 내 최애 아이돌이 내 옆을 지나친다면 과연 알아차릴까요? 팬미팅 전에 스케치 영상을 찍는다고 길을 따라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내가 보이잖아, 소아한테. 긴장되는데. 누가 봐도 수상해. 자, 이제 휴대폰 안 척해야겠다. 스케치를 찍는다고 반대쪽으로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이상하게 막 기침하고 그러는데 정하는 창문에서 이분 아닌가? 나 맞아. 아 맞아요. 안녕하세요. 글래 씨 맞죠? 네 맞아요. 아 다행이다. 아 깜짝이야. 엄한 사람한테 한 줄 알고. 다 두드려 있어야겠다. 맞아요? 안녕하세요. 아,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걸 선택했는데 맞나 싶었는데 반갑습니다. 주유리입니다. 무슨 향수 쓰세요? 되게 향기가 좋다. 이거 마르시엘라 건데 아까 저기
뒷모습 있던 게 너였어? 지금 앉아서 계속 있었어. 아, 아, 아니 계속 언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데 마음이 아픈 거야. 그래서 아 내가 나가야겠다. 아니 진짜. 나를 뭘로 입덕했다 그랬지? 이제 솔로로 나왔을 때 어. 그때부터 확실히 아 얘다 어. 푸드 때부터 너를 좋아했지? 아, 저는 22년도 6월부터 아 뭘 보고 입덕하신 거지? 그때 러브시스로 이제 러브시스는 진짜 엄청 많이 들어요. 러브시스 때가 제일 좋아. 어 울며 들었어요? 좋습니다. 아,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야? 처음 치고는 꽤나 프라이빗하게 본다. 아, 맞네. 살면서 제일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아, 또 이렇게 야경 앞에서 널 보니까 또 색다르다. 야경이 너무 예뻐. 근데 너가 더 예뻐. 저한테는 궁금한 거 없으세요? 어, 마리안 언제? 무도등인데 어, 저희 안에 편지 뜬 거 보셨거든요. 아, 저한테요? 네. 아, 진짜요? 밥을 라이브 하는데 기침 막 하는 소리 듣고 아 너... 맞아 맞아 근데 너가 엄마가 준 영양제도 안 챙겨 먹잖아 막... 그러니까 그냥 주면 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언니가 너가 좋아하는 젤리집에 직접 거기 망원동까지 가서 그러니까 이제 젤리가 먹고 싶을 땐 영양제를 먹고 먹어야 돼 아 영양제만 줬어도 먹을 거예요 언니가 준 거면 엄마가 준 것도 안 먹는데? 그러니까 글래스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내 건강이잖아 우와 이건 약과 모양 젤리야? 그냥 약과 할로우 뭐 타로 카드 그래, 이거 있고. 받고 싶어가지고 이거 유리 타로 카드 아시죠? 어, 네. 이 중에 하나 뽑으시면 이제 사인해가지고 선물로 드리고 있거든요 자, 이 중에 하나를 골라 하나? 응 오, 너 이름이 뭐였지? 까먹었다 햄서! 어, 오 여기 할로우 보 사진이 팬들한테 반응 진짜 좋은 거 맞아, 완전 좋죠 내 마음에도 들면 끝난 거지 진짜 사진이 너무 예뻐요 아직은 물음표 우리